경북 영천의 농산물 가공업체인 한울. 임직원 모두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공장을 만나게 되면서 생산성도 이제 증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불량률도 감소가 되고 회사 매출과 또 바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비즈 엑스포를 통해서 이 제품들이 전 세계로 다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코엑스의 삼성의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중 99개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4일간 개최될 제7회 스마트비즈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스마트비즈 엑스포는 중소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설명회 등의 단순한 홍보를 넘어 매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의 장입니다. 참여 기업들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와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구매 상담회, 실시간 판매 증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는 총 94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었는데요. 특히 해외 바이어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해외 수출 업체 발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공장 3.0입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서 현재 3천여 개 기업을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스마트 공장 지원 3.0을 시작해서 3년 동안 600개 기업에 대해 약 300여 개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스마트 공장 3.0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현장을 운영하는 지능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하는 경영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지자체 및 지역 내 기업 주도의 지역 특화 스마트 공장 지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스마트 공장 3.0에 선정된 중소기업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 ESG 특별관 전시에 참가함으로써 더 경쟁력 있는 친환경 기술 광소기업으로서 가치를 선보이고 ESG 경영에 관심도가 높은 고객 및 바이어를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 우리의 동행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